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CN 유림방송 슬기로운 유림생활에 오늘 한국성씨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성민영 총장님 모셨습니다. 한국성씨연합에서는 하시는 일이 많죠. 예,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성씨 총감 증보판 사업 그것도 하시는데 그 사업에 대화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민영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성씨 총감 증보판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대충 이제 좀 첫머리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성씨 총연합회가 2005년도에 3,300페이지 달하는 두 권짜리 한국성씨 총감을 초판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최근 그 집대성된 성씨 관련 책자로서는 가장 훌륭한 자료라고 자부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부분의 교정 부분 또는 수정 보완할 부분을 일단 작업을 해서 그것을 이제 만드는 것을 증보판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총감이라는 그 책 몇 권짜리입니까? 2005년도 초판본은 두 권으로 3,300페이지에 달합니다. A4. 3,300페이지짜리가 네. 한국 성씨 총감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이번에 증보판을 내셨군요. 증보판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내용도 좀 수정할 부분이 있고 예. 오탈자도 보완하고 또 사진 자료도 보완해서 우선은 세 권으로 분책을 해서 수정 증보판을 일단 먼저 출판을 하겠고요. 그 다음 주제로는 지금 각 종중이 그 대성시 포함해서 대동종친의 중심입니다. 네. 근데 세월이 지나고 온라인상의 정보가 확대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활동은 각 중시죠. 파종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파종의 중심의 기사를 앞으로 다수로 가는 집대성하는 총 추상 근데 한 14권 정도 엄청난 분량의 자료를 모으는 스타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하고 계신 그 사업이 종중기본법 국회 입법 그렇습니다. 그리고 뿌리찾기 센터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고 계시면서 네. 세 번째 한국 성씨 총감 증보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주제는 이 뭐가 있나요? 이 세 가지 일들이 사실은 큰 틀에서 맞물려 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중 관련 콘텐츠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중 기본법은 국회 입법을 종중이 해달라고 청원하는 거고요. 뿌리차기 센터는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자기 뿌리에 대한 아주 간단한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전진 기준을 만들려는 거 하고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는 그 기존의 종중의 다양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금 이미 빅데이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AI가 주도하는. 그러면 우리 종중의 각종 데이터도 그 빅데이터에 상응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장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종중의 뭐 조상이 누구 하는 그런 기초적인 자료부터 종중의 문화적인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과 작년에 그 고문헌에 관한 공동 워크숍도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과물이 상당히 큰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확산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네. 그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환 및 그 집행부 임원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릴 일은 그러한 국가기관과 저희가 합심함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관심을 끌고 증대되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정말 그 실효성 있게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일 한두 가지 아닌데 특히 재정 문제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성씨총감 증보판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시간이 어디가
시간을 많이 뺏기느냐 하면은 그동안에 자기네 어떤 내부 명분 싸움에 뭐 정말 피 터지는 싸움도 있고요. 그 명분 싸움에 수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는 정부판을 낼 때 그것이 나중에 뭐 가처분이라든지 이러한 법적인 분쟁이 말리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것을 사전에 조정하려고 네. 그 작업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돼야 정보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종친회가 서로 조기 돈목해라 후손들이 화합하라고 만드는 게 종친회인데 네. 그 몇몇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명분으로 싸움을 하는 것은 차세대가 미래세대가 종친회라는 존재를 아예 도외시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옳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시연합회가 좀 주제넘지만 중재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당사자는 서로 쟁점을 막 그 양보를 안 하는데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 해서 일가가 싸우지 말고 좀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네. 좀 주제넘긴 하지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뭐 한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시면 중요한 거는 선대 문제인데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소성들의 시조 문제는 네. 우리가 통상 김이박 인구가 많은 이유가 그 대성시 기대는 사대주의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 소위 대성시의 분적이 됐다는 자부심을 근거로 해서 족보가 만들어집니다. 통상의 족보가요 초기에 보면 우리 성씨는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중국의 사대주의 기인한 거고 그 족보의 탄생 시기가 우리가 이제 고려전부터 있지만 실제 족보가 조선조에 와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명분에 앞서는 우리 뭐 그 역사의 족보도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특히 이제 경주이씨 이러면 거기서 분적된 종중이 예를 들면 뭐 장수, 재령, 원주, 아산, 우계, 거성, 합천 뭐 이러한 평창 이러한 이제 시조 알평공으로부터 그 후손인 종중들이 뚜렷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종중의 경우는 반드시 경주이씨의 원족보에 그 중시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분의 또 분적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근세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족보 끼워넣기 작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조가 엄연히 경주시로 분적됐다고 뭐 시조 산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 시대에 어떤 위인설관을 해서 자기네들은 뭐 명분이 있겠지만 한 중간 시조 8세조쯤 되는 분을 시조로 내세워서 자 저쪽에는 중앙종치네. 이쪽에는 대종에 이렇게 해서 십수년간 싸우다 요즘 좀 지쳐서 양쪽의 싸움이 이제 좀 중재가 됐는데 저희가 개업을 해서 관양지를 근거로 한 조사도 하고 뭐 심부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양쪽에 제출된 자료를 다 비교 분석을 해보니까 아 이건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요. 이런 제가 권고도 하고 그럼 싸움이 금방 안 말려지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관양지를 넣어서 시조를 누구누구로 명시한 그런 중앙정치를 하시고 이쪽은 시조 누구누구를 명시한 대종회를 하셔서 자꾸 하시다 보면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들어보시고 그때 화합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조정이 돼가는 와중에 원래 그 종친회 유력인사가 장관 지낸 분이 종친회를 부흥을 시킨 분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미국에 있다 입국을 해가지고 신도별 관양지로 옮겼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완전히 잘 됐어요. 정리가 돼서 네. 아 우리가 주장하던 바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양보하는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강성 집행부가 힘을 잃었어요. 게다가 또 왈 대장을 하던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밑에서 보니까 이건 뭐 명분 없는 싸움을 그만하자 이렇게 문중이 화합이 되는 그런데 제가 상당히 중간 심부름을 했거든요. 그 양쪽에서 모두 다 고마워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런 그 합의가 돼야 증보판도 증보판 사업도 그렇습니다. 완료가 되고 예. 그것이 좀 법적의 법 뭐 소송 관계로 가지 않는 방법이겠네요. 우선적으로 각 종중에서 뜻이 같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해관계가 제... 맞고 내 조상이 현재로 맞다라는 그럼요. 그 우리가 문서로 만들어도 그것이 맞다라고 합의가 돼야 증보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정보판에 똑같은 종중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양쪽에 다 데이터를 실은 적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싸움이 말려지질 않아서 네. 이번에는 아마 제가 다시 찾아가서 하면 합의가 될 것 같이 보여지고요. 이제 저희가 그러한 뭐 이제 분적종일 경우는 상위 종중, 예를 들면 뭐 경주시다, 평산시다는 상위 종중의 유권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네. 문제는 그 하위 종중에서 그 방법론에 있어서 대단히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만성보에 그런 성씨에 대한 기록이 쭉 있지 않아요? 만성보 유관한 그러한 문적들의 25가지를 놓고 봤을 때 한 가지만 가지고 억지 고집을 해. 그런데 그 상위 종중에서요, 우리 족보는 그런 분 없어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도 오불가능이에요. 만드는 네. 거야. 왜 네.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분종에서 싸우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양쪽 자료를 다 모아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Excel에다가 네. 보니까 이제 큰 성씨 종중에 들어간 경상도 어느 지방에 있는 대종에서 하는 작업을 보니까 그게 이제 몇몇 분들은 뭐 입향조로부터 해서 기록들이 쭉 있겠죠. 그걸 근거로 네. 해서 그 상위 종중에 큰 성씨가 갖다 붙여놨는데 붙이면서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보다 100살이 많다든지 그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들을 형제로 입력을 시키는 그러면요 그 상위 종중에서 자기네 족보가 엉망진창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중간에 심부름을 해서 이쪽에는 일가끼리 뭐합니까 그 싸움을 이제는 한 테이블에 다 내놓고 그걸 정보를 공유해서 합의를 하고 서로 양보하면 그 인원도 많지도 않아요. 3만 몇천밖에 안 돼. 그러면 네. 큰 종중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분적 중에 ABC가 나올 수 있는데 작은 성실수록 결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제사 같이 지내면서도 그것도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위인설가를 했던 그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사나 고려묘지명이나 뭐 이런 쪽에 자료가 없어요. 그럼 네. 굳이 그것을 억지로 우리 할아버지라고 한들 민무정에서 없다는데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공문을 보내고 이제 소송 단계까지 가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제가 중간에 일삼아서 말리고 있는데 이제 힘이 약해지는 쪽에서는 저를 오해도 하지요. 왜 너 저쪽 편만 들어 이러시면 그걸 안 합니다 제가. 네. 명분이 없는 제가 또 이게 나중에 법적이나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데 한쪽 편만 들 수는 없고. 그렇겠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을 만들다가 보니까 요러요러한 것을 확실하게 보니까 좀 더 한번 살펴보시죠. 정리가 돼야 되니. 드리고 이렇게 네.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은 주장하던 몇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거나 그랬고 또 한편 숨어서 저한테 대놓고 문자로 공갈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 죄송하지만 우리 단체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네. 또 우리 저 성신을 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시면서 그렇게 법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대응할 자신이 있어요. 왜? 그건 법정에 가릴 일이 아니에요. 종중 내부의 싸움이고 판사들이 절대 종중 싸움의 유권 해석을 안 해줍니다. 다만 저는 종중에 아무 명분 그런 소용없는 명분 싸움 하지 말고 일치 단계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고 좀 훈수를 둔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는 저는 곧 도출되리라고 보거든요. 공부 좀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그분들한테 헛소리하면 큰일 나요. 제가 이제 다 뭐 만성보 다 뒤져보고 그 연휴 때 그런 거 이제 공부를 합니다. 해가지고 네. 우선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아는 듯 해야 우선 다음 단계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자기 편들을 좀 더 고마워하지만 저 친구가 뭐 때문에 저러지 의문을 좀 갖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씨총감이라고 하는 정말 값진 주제를 이제 앞으로 이건 좀 말이 좀 앞섭니다만 큰 어떤 그런 쪽에서 한국 성씨총연맹 이런 거 아니고요. 세계 성씨총연맹을 만든다고 찾아갔어요. 예. 같이 합시다. 집을 큰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힘을 합치고 제안을 했고 다음 주에 뭐 반응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 어떤 똑같은 주제를 만들어서 같이 나누어 쓰자. 뭐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뭐 그런 쪽에 제가 성씨총감을 만들어야만 학교에서도 좀 반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 성씨가 뭔지는 아는 자료를 공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 제가 노력을 하는데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그렇죠? 점은 제가 우리 유림방송에서 좀 호소하고 싶고요. 네, 우리가 자기 성씨 그도 참 사실 어려운데 자기 성씨 족보도 어려운 관계인데 성씨연합에서는 그 한국 성씨 총감을 또 그것도 증보판을 또 한다니 상당히 그 머리 아프고 어려우시겠습니다. 그 2000년대에 큰 매스컴에서 그런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그 출판부가 없어졌는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기초자를 만들고 샘플링을 프린트를 해서 제가 들고 다니면서 그분들, 그 매스컴에 있는 분들도 좀 설득을 해서 참여를 하고 또 지금 무슨 뭐 저 우리 상생방송인 정산도 쪽에서도 세계성씨총연맹을 만드니까 우리 합작을 합시다. 그런 논의를 제가 했더니 뜻밖의 좋은 제안이다라는 반응이 왔고요. 그래서 그쪽 행사도 제가 참여를 하고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우리 다음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주장만 실어서는 이 종중문화는 대가 끊깁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아쉽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위 많은 성씨 중에 김희벽 빼고는 저 인구 5만, 10만 정도는 토성이거든요. 네. 그 토성들은 주로 지역의 호족들 중심으로 호장제도에 발원된 성씨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일혈족인데 예를 들어 동네 정씨도 안일호장이 시조고 뭐 이런 호장제도로 비롯한 성씨들은요. 타성씨에 그냥 큰 성씨에 빗대서 무슨 그 쫓아갈 일이 아니고 오리지널 그런 토성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후손들하고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 큰 성씨 붙어가지고 아 그쪽에서 우리 식구 아니라는데 자꾸 가서 문이 들으면 왜 그러는지. 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실제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를 못하는데 왜 예. 혹시라도 또 네, 문제가 네, 생길까 봐. 예. 아마 뭐 방송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네.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해서 네, 뺐는데 사실은 네.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저 분쟁을 일으켜보고 싶습니다. 왜? 그래서 성공사를 만들고 네. 다른 성씨도 아 우리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좀 창피하잖아요. 그런 게 외부에 알려지면. 저는 이번에 그런 공격성도 가졌어요. 왜? 워낙에 보니까 답답하고요. 필요 없는 그런 걸 해서 문중에서 오른 사람 말리는 거라. 젊은 사람도 이러더라고요. 아 우리 그 정치는 안 가요. 왜? 맨날 똑같은 싸움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지쳐서 이제는 좀 제가 같은 그 총매가 좀 되면 어쩌면 그 합의를 안 이룰까. 그러면 성씨연합회가 욕을 먹더라도 하는 일 아닌가. 이게 제 자부심인데 뭐 멱살 잡힐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네.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난리가 났을 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 기구를 통해서 한번 걸르고 또 이것은 저는 우리가 확정하면 우리 입장을 공표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우리 온라인상에 불은 70% 남은 거 벗겨다 그냥 한 거예요. 자기 공부 없이 그냥 바지에다 자기 카페에 올린 게 그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중론이 되더라고. 저는 그런 불합리는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들. 아마 그 이해 당사자 중에 저하고 배치되는 데는 상당히 충격적이겠는데 저는 성씨연합에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좀 네. 이해가 되시겠는지 모르지만. 그 성씨 그 총감, 한국 성씨 총감 그 증보판까지 나오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성씨의 그 백과사전과 마찬가지로, 그죠? 거기서 그 성씨 총감에서 찾아보면, 내 성씨를 찾아보면 내 성씨에 관한 모든 기록이 그 책에 나와 있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을 내기 위해서는 조그만 문중이라도 이 합의가 안 된 사실이 들어가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소하고 증보판을 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아까 조금 부연을 하면 그 이렇게 우리가 제가 개보도를 네. 큰 테이블에 놓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한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우기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그 고위 임원들이 어떤 정보 독점해가지고요. 중중원들 네. 어떻게 보면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대회 발표됐을 때 충격을 본인들이 이제는 좀 알아라는 게 제가 좀 공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런데 상위 종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밑에 종중에서 자기네 족보를 뭐 뒤집었다 폈다 하는 게 이건 웃기는 일이거든요. 상위 종중에서 이제 화가 났어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수보 특변회도 만들고 국자편성에 자문을 다 구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거는
시의적절하지 않죠. 그런 것을 제가 깨우쳐 주려고 하고 욕을 먹더라도 왜 그 문중의 화합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나는 그런 고집들만 자꾸 부린다고 보면 결국 종교는 자꾸 소멸된다. 이제 정보판은 이미 저희가 성시다큐멘터리 웹사이트에 기초자료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틀려도 틀렸다 소리하는 종중이 없어요. 네. 그건 문제거든요. 자기네 기록이 틀렸으면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일일이 다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성시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여론을 그 수정을 다 하고 성의껏 고쳐줍니다. 또 밤을 새서 따라 자료가 오면 제가 비교해서 다른 자료에서 맞으면 고쳐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뭐 여기 인원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 자산이고 이건 정말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거로 보면서는 여러분 중에서 좀 자기네 성씨가 성씨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있는지 검색도 좀 하고 오탈자도 좀 보고 이랬으면 성씨.com 성씨.com 예. 성씨.com을 치면 네. 성씨뉴스.com이 나오면 그게 다 실려 있습니다. 네. 저희가 힘이 없어서 업데이트를 계속 못했으면 이제 틀은 다 갖춰놨거든요. 네. 그러면 요청 오는 분 중에 저 기사를 제가 한 번도 수정 안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저희가 다 내부 협의를 해서 고쳐도 좋으면 하죠. 상대가 없을 경우에. 그런데 대체로 많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우리가 성시문화 콘텐츠 사업에서는 성시연합회가 중심이 되겠다는 자부심 또 의무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말처럼 한국 성시 총감 정보판이 완성이 되려면 네. 각 문중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야 그 무난하게 또 빨리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자기 종중의 네. 기사가 엉터리를 안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네. 최근에 이한희 씨라는 종중이 두 개가 있어요. 대종중은 남영동에 큰 빌딩을 갖고 있고 이 중앙종천에는 포천에 약방하시는 분이 30년을 자료를 모았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 자료를 보니까 이건 합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착수를 못했어요. 이제 네. 앞서 종중이 이제 종결 단계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럼 저는 공격적으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가 이런 분 이런 스타일로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고 이런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할아버지 밑에 났잖아요. 아, 종중이 그렇게 화합을 해야 되는 측면에 뿌리차기 센터나 종중법이나 이 소위 성시총 업무가 맞물려 있습니다. 좀 종중 유림에서는 물론 관심이 크시겠지만 종중 관계자들도 자기 업무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이 자리를 빌어서 나서주시면 저희는 밤새워 일할 용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왔고요. 오늘 YCN 유림방송 슬기로운 유림생활 한국성시총연합회 성민영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성시총연합회에서는 현재로 종중기본법 국회의법 네, 그렇습니다. 또한 뿌리찾기센터 또한 한국 성씨 총감 증보판을 지금 완성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것이 완성이 되려면 각 종중에서 그 해결이 안 된 점을 빨리 좀 해결하셔서 합의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총장님 수고하셨는데 더 보태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한마디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외람됩니다, 실은. 뭐, 뚜렷한 결과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 진행 과정은 상당히 지난하고 힘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한 뚜렷한 목표에 공감하시고, 자기 문중을 위해서 적극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유림과 각 종중에서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한국성시총 연합 우리 성민영 총장님께서 한국성시총감증보판 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민영 총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